김태년 원내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면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입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본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는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선을 진행하기 바랍니다.